그때 4학년 때쯤 됐을 때 아마. 근데 일요일 날만 되면은 우리 집은 내가 직업이 이 머리 깎는 거예요. 그때는 외점 시대니까 단발령 내려서 어머니 머리 전부 깎으라고 했거든. 근데 머리 깎는 것도 기계가 시작 깎잖아요. 일요일 날이면은 하루 종일 이 동네 사람들 이발해 주는 거야. 우르르니까 나이가 한 그때 열 몇 살 먹었을 때 아마. 그런데 그런 것도 잘했어. 그런데 나이가 90이 넘어간다는 건 그래요. 그러니까 참 이게 진짜로 먹은 건가 가짜로 먹은 건가 갈라봤지. 시내 이발소에 도착했다. 아버지의 마음에 맞는 단골집이다. 그런데 가는 날이 장날이라더니 문이 잠겼다. 안 나? 이발? 네? 아니요, 하는데. 아, 예. 아, 지금 저 뭐야, 저 금방 안 들어오시나요? 아, 예. 예. 알겠습니다. 예. 진지부터 잡수셔야 될 것 같아요. 다행히 잠깐 자리를 비웠다는 주인장. 아무래도 순서를 바꿔야겠다. 오늘처럼 아버지 모시고 시내에 나온 날이면 꼭 들르는 곳이 있다. 짜장면 좋아하시죠? 예. 어릴 땐 아버지가 짜장면을 비벼주셨다. 잡수세요. 소리부터 벌써 맛있다. 아버지 괜찮으세요? 맛이? 네. 원래부터 그냥 또 이게 또 너무 좋아하시니까. 어머니도 잘 잡수세요. 제가 여기서 포장해서 가지고 와서 이렇게 잡수게도 해드리고 이제 하는데 오늘은 이제 뭐 저 거기 요양보호사 있으니까 같이 이제 점심 먹을게요. 식사를 잘 하시는 날은 컨디션이 좋은 날이다. 아버지 표정만 봐도 뭐가 필요한지 아는 병희 씨는 이 근방에서 소문난 효자다. 원체 효자시라 찍을 만해. 아 진짜 잘하세요, 아드님. 진짜 잘하세요. 잘 드신대요. 흡족한 식사를 마치셨으니 다시 이발소로 향한다. 안녕히 가세요. 건강하세요. 예, 감사합니다. 예. 여기 아버지 이렇게. 음식점과 이발소가 한 건물에 있어 불편을 덜었다. 다행히 주인장이 돌아와 있다. 안녕하세요. 기억 속의 아버지는 언제나 단정했다. 나이가 드셨어도 그 깔끔한 성정은 그대로인데 이제 혼자서는 당신 몸을 건사할 수가 없다. 지금부터 10년 전까지는 그래도 어느 정도 이제 오토바이를 타셨으니까. 근데 이제 갑자기 이제 오토바이도 못 타시고 이제 하는 정도가 이제 갑자기 그렇게 되더라고요. 그때부터 이제 다른 병들이 자꾸 이제 오는 거예요. 몸이 그렇게 편찮으신데도 불구하고 남들 보기에 그 흉하지 않게 꼭 관리를 하시니까는 그런 걸 아주 철두철미하게 또 지키시니까는. 이발에 면도까지 하고 나니 인물이 훤해지셨다. 개운하세요? 개운. 개운하고 있죠. 아버지 이발하시면 아주 멋쟁이지세요. 늙으면 자식이 부모 노릇한다더니 옛말 꼭 맞다. 늙을 노해라. 이제 늙어지면 애들하고 똑같아. 움직이는 것도. 안녕히 계세요. 네. 예. 집으로 돌아가야 할 시간.
아버지 연세를 생각하면 이런 오붓한 시간이 앞으로 얼마나 더 남았을지 알 수 없다.